요즘 유튜브에 영국 남자라는 채널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 남자인 조슈가 한국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영상인데 솔직히 문화관광부에서 이 정도면 상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국을 정말 사랑하시고 한국을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이죠.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올라온 영국 남자 영상 때문인데요. 조씨랑 올리가 올리 아버지를 모시고 한식집에 간 영상이 얼마 전에 올라왔었죠. 조씨가 굉장히 열심히 한정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올리 아버님이 그걸 경청하시면서 식사하시던데 이 영상이 아무도 의의를 제기 안 한다는 거에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댓글을 좀 찾아보니까 디저트 이야기 말고는 한식에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식 디저트도 할 말은 많은데 오늘은 제가 할 말을 중점으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올리가 자꾸 뭘 가져오시잖아 라고 말하죠. 졸씨는 이게 다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먹은 한정식이 과연 한식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한정식은 한식 플러스 코스 요리입니다. 한식이라는 베이스에 서양식을 섞어본 거죠. 이는 한식의 변종이고 역사는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걸 한식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한정식당에 가면은 죄다 코스 요리로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한식을 먹는 사람은 없죠. 왜냐면 가정의 한식은 한상 차림이니까요. 한상의 차림 요리. 한정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골때리는 음식입니다. 초반에는 서양 음식에서 에피타이저 나오는 것처럼 죽 나오고 그 다음에 양상추 좀 뜯어놓은 거에 의미 없는 샐러드 나오고 이렇게 여러 요리 나오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생뚱맞게 백반 차림이 딱 나오죠. 한상이 나와요. 즉 초반에는 서양식 그리고 마무리는 백반 한식이 나오는 기묘한 구조의 식사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서양식과 한식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서양은 코스 요리다 보니까 포크랑 나이프도 코스마다 다르고 계속 바꿔주죠. 즉 서양 음식은 섞이는 것, 충돌과 융합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식은 한상 차림이죠. 밥이랑 국이랑 각종 반찬이 한상 위에 올라가 있고 수저나 함벌입니다. 숟가락 하나로 밥도 먹고 국도 먹습니다. 한식은 서양식과 완전 반대로 충돌과 융합을 하는 음식입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에 낑겨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한정식이죠. 뭐 이건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서양인이 한식을 가장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코스 요리니까 서양인도 분명히 편할 테고요. 그럼 오늘 가장 중점으로 삼을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부분에 보면 궁중 음식 A meal fit for a king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쉬는 전통 한정식의 특징은 요리가 엄청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정말 궁중 음식은 한정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반찬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올라오는 호화로운 식탁이었나? 라고 말한다면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은 NO 입니다. 이는 궁중요리가 현시대로 계승되는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이는 안순환이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럼 안순환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안순환 일대기를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 험난한 세월을 겪으며 궁중숙수가 된 그는 일제에게 나라가 삼켜지게 되면서 고종에게 마지막 식사를 올린 뒤 궁에서 나오게 된다. 궁에서 나온 안순환은 명월관이라는 요리집을 세워 조선의 궁중요리를 계승하고 전파하였다. 이 망국의 요리사가 이렇게 유명한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는 멋진 이야기는 참으로 개소리입니다. 언제서부턴가 안순환은 조선 궁중요리를 후세에 남긴 위인으로 기록됩니다. 심지어 지금 보는 이 장면은 문화재청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순환이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봅시다. 자, 고종 37년 승정원 일기를 보면 안순환을 전환국의 기수로 임명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환국이라는 게 뭐냐면 현대로 말하면 한국은행입니다. 안순환은 1871년생입니다. 고종 37년인 1900년에 전환국에 입사를 했다는 건 30살의 전환국 말단 직원이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순환은 고종 38년, 1년도 안 돼서 전환국에서 물러납니다. 2년 뒤인 1903년에 명월관이 세워지죠. 생뚱맞게도 고종 42년인 1905년에 안순환은 육품으로 승진합니다. 요즘 말로는 낙하산 취직이죠. 이후 2년 동안 안순환은 궁중 숙수를 하면서 명월관을 운영합니다. 안순환은 요리사도 아니었고 대령 숙수도 아니었습니다.
궁중에서 일하면서 술집을 운영하는 투잡꾼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안순환이 투잡뛰면서 운영한 이 명월관은 정말로 궁중 요리를 계승하는 제대로 된 요리집이었을까요? 안순환이 명월관을 설립하고 궁중 음식을 판다고 선전했는데 실상은 개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순환은 당면 잡채를 궁중 요리라면서 내놓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당면은 한일 병합 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즉, 조선 왕이 당면 잡채를 먹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잡채는 말 그대로 여러 채소의 모듬입니다. 1670년경에 저술된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에 나오는 잡채의 레시피는 사진처럼 당면이 없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개판이었던 것은 바로 신선로입니다. 영국 남자 영상에서도 신선로가 나옵니다. 이걸 조쉬는 특별한 궁중식 샤브샤브라 소개하고 올리랑 올리 아버님은 감탄하시죠? 한식 조리 산업 기사, 한식 기능장 실기 문제에도 나오는 이 신선로는 한식이라고 하기에는 꽤나 골 때리는 음식입니다. 안순환은 조선의 열구좌탕과 일본의 스키야키를 뒤섞어서 궁중 신선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열구좌탕은 열구좌라는 작은 냄비에 이름을 딴 요리인데, 기록에 따르면 고기와 어육을 넣고 푹 익히는 맑은 요리로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맛있는 요리였냐면, 조선통신사가 18세기 일본에 가서 스키야키를 처음 먹었는데, 승기약이라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맛 좋은 음식이라는데, 어찌감히 우리 열구좌탕에 당하겠는가 라는 말을 남깁니다. 마치 요즘 정부가 김치국뽕에 빠진 것처럼, 당시 조선은 열구좌탕뽕에 빠져 있었죠. 여기서 좀 혼란스러울까봐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일본은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스키야끼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생선과 채소를 쓴 요리였죠. 이런 스키야끼가 대마도를 통해 경남으로 들어오면서 흔히 신선로의 원형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승기약탕이란 요리가 됩니다. 이런 승기약이라는 요리와 열구좌탕을 뒤섞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선로입니다. 이걸 우리의 전통 고유 한식이라고 부르긴 좀 힘들죠. 더구나 궁중 밖에서도 즐겨 먹었으니 궁중 한식이라고 부르긴 더더욱 힘들죠. 즉, 궁중 신선로란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이런 안순환의 만행 때문에 한식은 반찬 가짓수만 많고 먹을 것은 없는 화려하게 낭비하는 밥상이라는 오명이 생기죠. 어린 시절을 2000년대 보내신 분들은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화려한 술상에 기생을 끼고 노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안순환이 시작한 트렌드입니다. 조선 궁중 음식은 기생을 낀 잔치 음식이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조선 말기의 상황 때문에 후에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조선 왕은 일반적으로 9첩, 잔치 때는 12첩을 먹었다. 이런 근거 없는 말이 진실인 것처럼 나오죠.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명월관 같이 사치스런 술상을 먹은 사람은 폭군이었던 연산군밖에 없을 겁니다. 안순환의 만행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26년 4월 27일, 순종이 서거하면서 조선 시내의 모든 요리집이 문을 닫고 애도를 표하는데, 안순환 혼자 장사를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이 분개한다 라는 내용의 동아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또 안순환은 순종 3년, 일본 황태자에게 문안하러 가는 내부 대신 송병준의 수행원이 됩니다. 송병준은 이완용의 버금가는 매국노로 잘 알려져 있죠. 이런 매국노 송병준과 같이 안순환은 사이좋게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안순환이 과연 조선 궁중 음식과 한식을 계승했을까요? 아무래도 우린 첫 단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식을 열심히 홍보하면서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조의 밥상처럼 본래 검소하게 먹던 조선의 아름다운 궁중 음식이 아니라 안순환의 엉뚱하고도 사치스런 궁중 음식이 조선의 궁중 음식이라고 외국인에게 잘못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일파의 잔재가 남아 잘못 전해진 궁중 음식이 언젠간 제대로 복원되어서 정갈하고 조화로운 제대로 된 궁중 한식이 외국인들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정부 하는 꼬라지 보면은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궁중 한식이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변화하길 바라면서 셰프수첩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